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오전에 거룩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되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개양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또 마무리를 잘하는 저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또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인천 지역의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개양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세워주심으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보조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혹여라도 병 중에 계시는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하루속히 병마와 싸워서 이기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3월부터 3월에 있을 교구 전도 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한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찾으시면 22절만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저는 바다 건너 왔습니다. 근데 가깝습니다. 사실은 제주에서 김포공항까지 오는 데는 거의 한 시간이 이제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것 같지만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예전에는 육지에 있을 때는 외부에 설교하러 가면은 차로 뭐몇 시간씩 가는 때도 있는데 감사하게 되는 것이 제주에 있으니까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편안하게 요즘 또 항공료가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올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곳에 오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500평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와, 상가 건물 500평 되는 데가 별로 흔하지 않은데, 올라와서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주 지역에 이제 교회가 3개 있죠. 제주교회, 서귀포, 제주 동북교회, 그리고 4월 1일자로 이제 제주 중북교회가 이제 첫 설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구제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시청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이제 참여하지 못했는데, 건축 공사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수고를 하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가 생긴다는 게 기쁨이 있잖아요. 분가시킨다는 게, 우리 보면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처럼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사실 제주교회 와보셨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은 좋은 환경에 있는데 교통은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기곡산장이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제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또 주위에 이제 집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나마 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듣고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교회가 이제 분가를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리라 하고 생각을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어떤 물질로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과 뜻과 그리고 이제 물질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가 됐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양 계산 좀 헷갈리더라고요. 혹시로 제가 설교 중에 계산이라 해도 싫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익히 뭐, 다윗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안전하고,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 먹는 밥이지만,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일 말씀이 뭐,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먹는 밥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안전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이라고 좀 제목을 세워봤는데요. 이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합하다, 하나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잘 아는 인물입니다.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명할까요? 아니면 덜 유명할까요?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있잖아요. 뭐 내가 전과가 얼마니 그런 그 뉴스에 보면은 그런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보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 여기 22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사람 뒤에는 늘 항상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형제 자매는 진짜 하나님 마음을 가진 것 같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다.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다윗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실수한 게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은 다윗도 실수할 수 있구나. 우리도 실수할 수 있구나. 위로되잖아요, 위로가.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를 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잘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간에 내가 옆으로 새서 다시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저런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일어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관계된 많은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 다윗과 솔로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좋아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대적자가 되고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어떤 경쟁심과 질투심과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더 늦게 구원받았는데 더 열심히 살고 더 좋은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보기에 또 직분이 참 저런 직분도 주셨구나. 질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는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사울의 그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탄 거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준 것이 마귀인데, 사울은 몰랐습니다.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경쟁심이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가장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혹시 기억나십니까?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뭐 잘못해서 취한 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이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게 대적자가 된 겁니다. 그 손녀의 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도망 다닐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압살롬이 계획이 실패가 되고 아이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도 그 자기의 어떤 그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선택함으로 결국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린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목격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잖아요. 야, 진짜 작은 아이 꼬마가 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이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됐습니까? 내 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까, 저런 꼬마 다윗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좋은 감정, 좋은 의도로 그를 받아주고 사랑해야 하면 불구하고 질투가 생긴 겁니다. 질투심. 질투가 생기면 나중에 미움까지 생기잖아요.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고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치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미움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면은 스스로 신앙이 성장치 못하게 제어를 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 눈에 가시로 보여요. 형제자매가 하는 그 모습들이. 그런 것이 딱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것도 첫 번째 왕이잖아요. 맨 다윗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 별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큰 죄만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크게 관심을 두는 것. 그러니까 점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대치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누구나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은 사울 왕을 모욕한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의 비웃음거리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건데. 그때 이 작은 꼬마가 다윗이 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왕 앞에서 정말 작은 아이 다윗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싸우겠습니다. 아니 작은 아이가 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외모를 보니까 자꾸 꼬마 다윗이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보다 컸겠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쉽게 말해서 웃겼겠어요. 쬐깐한 애가 와서 꼬맹이가 와가지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골리앗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외모만 봤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군사를 봤을 때 외모만 봤을 때는 뭐 외형적으로 뭐 왜소하고 하다 보면은 얕잡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모든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작은 그 꼬마 다윗이 소년이 왔기 때문에 비웃기도 하고.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는 사울을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잡아오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는 사울이 그래? 좀 마음속에 위로가 됐지만 상태를 보니까 안상태.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안상태인 거예요, 그죠? 보니까 외적으로 보니까 제가 와서 뭘할수 있을까?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질 건데.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이시여, 저는 사자와 곰이 오면 그걸 맨손으로 때려잡았습니다. 할례없는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쫓아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짐승이 하나같이 내가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울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용감한 건지 무지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외형적인 모습은 맞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자매가 외적으로 보기는 그냥저냥해요.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형제자매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에 보면은 나보다 훨씬 큰 거예요. 나보다 정말 신앙의 믿음이 더큰 겁니다. 나는 진짜 이게 물질 하나도 벌벌벌 떨면서 주님께 드리는데 그 형제자매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누가복음 21장에 그렇게 됐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누구예요? 이 과부 있잖아요. 자, 그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이제 양이 아니고 질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연결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다윗은 사람 보기에는 그랬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과 점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사람이 봤을 때는 능력이 정말 작습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보였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나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훨씬 더 크게 보고 계시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평상시에 골리앗에 나갔을 때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갔던 막대기,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사자와 곰같이, 야, 짐승 잡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짐승과 같은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폼나게 죽을 수도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두려움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주님 앞에 섰을 때다 하나님은 셈을 하실 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에 섰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철갑같이 갑옷을 입고 섰잖아요. 그리고 뭐 창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진짜 뭐 탱크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갑옷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를 보고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 믿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그 과거를 주신 게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곰도 사자도 때려잡았는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 군사 저거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겠다. 못하겠냐? 넘어뜨리지 못하겠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멩이 타실계를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 개만 족하다. 준비하는 편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 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요. 준비는 다섯 개 하지만 하나만 해도 충분히 골리앗을 소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매사에 범사에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교제 생활, 그것을 잘 하는 가운데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자기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17장 4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여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골리앗.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뭐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자기 신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명예, 지식, 이런 걸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니까 뭘 의지하고 나갑니까? 자기 스펙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 뒤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겁니다.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게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다. 하나님과 골리앗과 전쟁이다.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 주신다. 그 믿음이잖아요. 왜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양을 지킬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보고 믿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성경,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가장 무지한 사람이 신문에 나오는 사설은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게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문의 사설보다 더 정확하고 100% 확실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은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 5년짜리 대통령, 그 대통령을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5년 끝나고 나면 어디 가요? 학교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그 선거 얘기해서.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뭐, 1억씩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마음이,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5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면 그 영원한 거잖아요. 5년짜리가 아니라 10년, 10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 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잘 봐야 됩니까? 말씀에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인생. 그러면 말씀에 맡겼을 때 다윗처럼 세상에 나갈 때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까? 세상 것이 커 보이니까 자꾸 세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속에 허물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잘못이 있으면 계속 뒷걸음질 하잖아요. 숨기려고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어지럽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에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요즘 보면 뉴스는 볼거 없잖아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진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보면은 좀 성경 생각 안 납니까? 전쟁 나고 이런 거 보면요. 살짝 무섭죠? 아, 많이 무서우시구나.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징조가 자꾸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그 날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분 있으면요. 좀 같이 심방을 하든지 좀 위로하고 또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동역자로 생각했다면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경쟁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 당시에는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위기감이 딱 오는 거잖아요. 이놈 봐라요. 잘못하면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겠다. 그 생각까지 든 거잖아요. 얘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질투심 뒤에는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안 사봐서 몰라요? 맞는 거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왜요? 이 속에 보면은 들어있는 죄가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울을 좋아했거든요. 좋아하면은 결혼을 좀 사울 다윗 같은 사람 보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자 여기 성경 사무엘 상 18장 17절입니다. 1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내용을 보면 못됐죠. 누가요? 사울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주선하잖아요. 아 진짜 안 돼요. 너무 안 돼. 근데 진짜 믿음으로 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형제 자매하고 하면은 또 돼요. 근데 뭘 보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진짜 주님 계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성실하게 살면 그게 문제 없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사람이 저 뒤에 있는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이 한 7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요즘 700만 원이면 돈도 아니죠. 근데 옛날 그러면은 제가 너무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700만 원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빚이 700만 원 있는데 그 여자 편에서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잖아요. 미래일은 모르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형제, 구원받은 자매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해도 안 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 나중에는,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야.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뭘 어떤 사람을 원하냐고. 그럼 나 같은 사람 결혼 못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도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온통 그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는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계속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보고 예, 아내로 사위를 삼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책을 세우게 된 겁니다. 얼마나 나쁜 의도 아닙니까 이게. 17절 뒤에 보시면은 자,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니 딸을 주고 사위를 삼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 딸을 갖다가 머흘낫이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말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죽일까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을까? 그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천부 살해나겠다.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갈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속된 말로 미끼로 사냥한 겁니다. 다윗을. 20절 그 뒤에 보시면 18장 20절 21절도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에 빠지고 계속 죄에 빠지게 되면 악으로 악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계속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제와 교회 가운데 계속 거할 때 세상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교훈 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25절도, 18장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적으로 블레셋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별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자,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또 블레셋 사람의 그 양피 그걸 원했던 겁니다. 너 가서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양피 100을 원한다. 그 100대 1로 싸우라는 거냐? 100대 1로. 그 100대 1로 싸우면 져요, 이겨요. 상식적으로 지는 거잖아요. 그런 술수로, 그게 다 그것만 연구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까? 내가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죽일 것인지 연구하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 사울을 보면 계속 악으로 악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 사울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 아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 사울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동역자가 아니라 원수로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원수로 생각하고 더 미움의 미움, 질투의 질투, 죽이는 계획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촌이 땅 사면은 계속 배가 아프니까 잘 되니까 미운 거예요. 미움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악에 빠지면은요, 사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골리앗을 넘었을 때 경험한 거잖아요.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본 거예요. 그리고 알았고 알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 보고
알았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는, 나는 한번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끝까지. 마귀가 딱 틈을 타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사울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옛날에 마징가 Z 영희와 철이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건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영희하고 철이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영희하고 철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징가 Z가 되는가요? 마징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 속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정말 그 다윗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질투가 있잖아요. 결국은 질투가 스스로 자기 발을 찍는 겁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질투라는 것은요, 좋은 쪽으로 질투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저 형제자매가 너무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질투심을 가지면은 좋은 쪽으로, 나도 전도 열심히 해서 내가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더 많은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좋은 질투. 근데 질투가 나쁜 질투. 전도하는데 방해하려고 하고, 칭찬보다는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소리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마귀가 틈을 타는 거잖아요. 사울 속에 계속 마귀가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시에는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을 보니까 계속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도 믿음의 눈으로 봤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아, 다윗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으면, 그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으면은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신사다운 거잖아요, 신사다운 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스스로 어떤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미련함이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 하나님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함이란 뒤에는 원망이 탁 따라오잖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미련했기 때문에 원망한 겁니다. 현실에 만족함이 없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적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데 나는 왜 없냐고,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일어나고, 옳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그 미련함이 벗겨져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속에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미련함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늘 불평했잖아요. 불만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맛을 보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잡아 돌리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맛좀 봐야 된다고. 안 된다고. 왜내 삶이 계속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 우린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평범한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 아닌가요?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더구나 큰 일에는 더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석에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신 겁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우리는 받은 것이 많아요, 잃은 것이 많아요. 받은 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던 은혜 주님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몸에 건강이 무너져서, 잃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병원에 상담하러 가면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오늘날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강박한 분들도 병원에 가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상담을 하면은 그렇게 강박하던 정말 욕까지 하는 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작성하신 그 일, 그 방법 아니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병원에 진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 이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다. 실제로 그런 일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할수 있거든요. 임종을 앞에 두고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들 있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큰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회하는 거 작은 겁니까? 대집회만 큰 겁니까? 어린이 집회는 뭐 작은 건가요? 구역 집회, 뭐 교구 집회는 작은 건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우리는요, 불평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보시면은 진짜 사업이 망해서 구원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힘든 과정을 겪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을요, 그냥 결코 흘려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떠내려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점점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까? 그러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앞선 형제자매라고 교제해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일까? 뭐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뭐 돈 잘 버는 거 그런 거 생각 말고요. 진짜 내 신앙적으로 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밥을 한 끼 사 드리면서도 그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여기 현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함부로 지껄인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런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게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기 심판날에 매를 자청한 거잖아요. 매를 자청한 겁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 매를 자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요, 바꿀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고, 좋지 않은 쪽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참잘안 되는 것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너 사랑하니까 그런다고 또 합리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하고 나면요,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좀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0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그랬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마땅치 아니하다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할 수는 없고, 숨만 쉬세요. 꼭 필요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다 그러죠? 말하기 전에 한번 글러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을 하기 전에 한번 글을려다 보니까, 예, 말이 자꾸 끊기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육신적인 기질을, 이게 옛날에,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기질을 이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르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튀어나오잖아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번더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말 한마디가 정말 그 형제자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말 한마디가 있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대단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은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직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정직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히 악한
교만하고. 예수님은 다 알아보신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그러니까 모습만 그런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잘한다.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여기 육지죠. 그 이제 구역장 할 때 이제 부구역장 형제님이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은 분인데 기도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구역장님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아, 그래도 하셔야죠. 안 하면 못 하겠대요. 그래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 힘드시죠? 구역 모임 할 때 A4 종이에 A4 용지에 기도문 이렇게 써서 오셔요. 그리고 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고서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주통 이제 그 기도문을 놓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기도도 이제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아, 되는구나. 그러니까 직분을 맡겨도 또 성실히 봉사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좀 다를 뿐이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있잖아요. 다 전도인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지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요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보리밭에 피죽을 묻고 마대자루를 쓰고 살자라도 좀 그리스도인이 당당히 살아라. 왜 그렇게 사냐고. 좀 없으면 어떠냐고. 부족하면 어떠냐고. 우리가 세상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안 됐는데 해보니까 점점 아,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신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자꾸 올라가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구나. 마음이 자꾸 높아지면 안 되고 딱 적정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더 입이 무겁고 마음이 겸손하게 변하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손으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기 화를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사무엘하 아까 본문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딸 미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의 길을 선택한 사울.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자기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면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악한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영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세벨에서부터 오게 된 겁니다. 가장 악한 길로 걸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팔렸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잔머리를 쓰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아합 왕이 연합을 해서 아람 군사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아합이 자기만 살려고 어떤 계략의 꿈이냐냐? 여호사밧에선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의복을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군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람 군사가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 활을 당겼습니다. 휙 날아갔는데 아합이 입은 갑옷 사이 솔깃을 뚫고 화살이 정확하게 박힌 겁니다. 이 갑옷을 보면은 비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웬만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화살 같은 걸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갑옷 보면은 비늘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몇 밀리 되지 않는 그 사이를 화살로 뚫고 아방의 가슴에 박히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방을 버리게 된 거예요. 악한 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왕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아방을 활에 맞게 죽게 한 겁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꾸몄죠. 군사의 복장을 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전쟁에서 왕을 죽이면 승리하잖아요.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세운 계획에 자기가 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우연이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군사가 화살을 당겨서 아합의 가슴에 활이 맞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 사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섭리인지, 마귀가 준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분별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준 것을,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신앙생활에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살고 싶은데 사실 잘안될 때가 많잖아요. 나도 김자매, 이자매, 박자매, 김형제, 이형제, 박형제처럼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전도가 안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허물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대충대충 살지 않았나 그 또한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하루를 생각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죄가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 죄 아닐까요? 이게 주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 하루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주님을 생각했는지 무엇이 죄인지 스스로 알 겁니다. 나쁜 일만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죽이려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돼요. 다윗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명예심, 자존심, 시기 질투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겁니다. 미련함 때문에 그는 망했습니다. 스스로 함정을 판 겁니다. 반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실 이 요나단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가 될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다윗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기 한 장 넘겨 앞으로 넘겨보시면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서로 연락된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연락되다는 것은 연결하다, 연합하다,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5절에 뒤에 보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 한 마음 그리고 같은 마음 두 사람은요 가장 좋은 신앙의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하루 왼종일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기약을 그치고.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원수로 사랑으로 갚은 거잖아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게 됐는데 하루 종일 섣배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은 겁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두 사람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보고 그렇게 애통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보다 더 크게 마음의 아픈 마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주님은 구름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도요, 울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웃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두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통탄하는 마음으로 울고 계실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것, 더 열정적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사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려면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버릴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 그럼 주님 하루에 몇번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과 관련된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관련된 것을 더 많이 두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를 때 모래주머니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좀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그 모래주머니를 조금씩 조금씩 비우게 됩니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모래주머니를 쏟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더 많은 것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내 마음을요, 어떻게 고쳐먹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요, 세상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릴 때, 세상 것을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버릴 때, 하나님과 가까이 올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때로는 알면서도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직업이, 취미가.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뱀도 신입니다. 제주도에는 예전에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토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에 가면 뱀이 있습니다. 항상 뱀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토산이라는 곳에. 그 항아리에 뱀을 담아서 결혼할 때 데리고 갑니다. 신으로 섬겼으니까. 진짜입니다. 뱀이 신으로 섬겼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값이 제일 싼 데가 토산이거든요.
혹시 제주에 땅 사러 오실 분은 토산에 가서 사시면 좀 쌉니다. 뱀을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뱀이 있잖아요. 인도에 뱀을 신이 섬기잖아요. 근데 하루는 뱀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를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울지, 갓난아이는 울지,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뱀을 신으로 섬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뱀을 떼어내야 되는데 아이는 울고, 아이가 그렇게 뭐 말을 못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엄마 살려달라고. 엄마 뭐하냐고. 엄마 살려달라고. 근데 이 엄마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신이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내 옆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내 옆에 그렇게 많아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 저 사람은 안될 거야. 우상을 섬기는, 뱀을 섬기는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뱀은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여러분, 뱀만 무서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자신이 뱀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그건 더큰 죄일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마귀에게 건네주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로 비유하셨는데, 내 어떤 게으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는 것만 보고, 안 됐네, 저, 안 됐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폐가 많은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지폐가 많아도 한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간절한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날만. 말씀 앞으로 내가 온다고 약속했던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린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가겠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구역 집회, 교구 집회가 있는데 빈손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구원체에 안있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마귀는요, 삼킬자를 찾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있으면 될까요? 전도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요. 교제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가 우상입니까?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마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한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우상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역대상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33절. 12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서블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것은요, 다윗 편에 설 것인지 사울 편에 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그 중간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가장 원하는 인물이 뭡니까? 시세를 아는 사람. 시세를 알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시세를 하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시세를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한 사람인데 나라는 인격체는 하나인데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냐? 역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두 마음을 품고 있냐?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시세를 아는 사람은요, 만약에 내일 내가 오늘 주식을 살면 1,000원짜리 주식이 내일 1,000만이 되면 시세를 안다면은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잖아요.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에이, 설마.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이 주식에 뭐 이상한 것에 투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물질에 마음을 쏟을 그 시대가 지금 시대인가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주님 오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사울 편에 설지 다윗 편에 설지 시세를 아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다윗에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에게 쫓기게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쫓기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무엇을 알았냐면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받아 준 겁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다 받아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마음이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세를 아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도 집회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날로 오라 하네. 하나님은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우리가 시세를 아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편에 설지 그건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일에 내가 투자할지 아니면 세상 일에 투자할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마음 품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도 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제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집회란 집회 다 참석해서 마음을 주님과 가까이 연락되게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두 마음 품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한해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올한해 많은 집회들 주님께서 일일이 관습해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